공항을 나와도 그 수트를 입고 와요. 해외를 가면 불편하면 좀 편한 차림. 미국을 가는데 현지로 꼭 가자. 폼생 폼사, 이게 바로 진정한 사나이의 품결. 그 화보 같은 일상 또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일단 깔끔한 샤워를 하고 성경책을 봐요. 성경책. 그리고 자기 아니, 샤워하기 전에 옷을 벗고 대부분 그냥 빨래통에 그냥 이렇게 놓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가 뒤로 가요, 뒤로. 네. 뒤로 가서. 뒤로 가서 한 몇 발자국 들어가죠. 네? 아니, 수현 씨,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진실입니다. 스스로 왕자병 인정한 겁니다. 그냥 거지 아니야. 나 꽃거지야. 안방극장의 폭풍우 신선사하며 말했다 하면 국민 유행어를 탄생시키는 개그맨 허경환 씨. 그럼 그가 앓고 있는 유별난 병이 있다고요?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바로 연예인병이랍니다. 연예인 티를 내는 사람은. 그리고 경환 씨는 내가 확실하게 한 건 전화번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연예인 폴더가 따로 있어요. 오. 연예인 A, 연예인 B, 연예인 C 있어요. 예. 자기가 등급을 매겨놨어요. 오. 여기 다 10급이야, 여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폭로전. 미국 차가 오더라고요. 아, 맞아. 말 그림이. 네. 머플러를 못 뚫어놨나 봐요. 소리가 되게 커. 거의. 아, 스피커에 들어갔대. V10 소리가 나요, V10. 그거 머플러 시키는 거지. 소리가 거기 화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연예인병 장점을 찍는 일화는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은 무슨 이렇게 모터쇼 같은데 쫙 내리고 이거 몇 번 봐요. 왔다고. 게다가 요즘에는 왕자병까지 추가됐다는 점. 딱 조용히 딱 들어봐. 생각해보고. 이 정도 생겼으면 좀 작아도 되잖아. 네. 마미! 마미! 2012년 하반기 핫 아이콘. 지금은 브라우니 시대라 할 정도로 떠도 너무 뜬 브라우니. 마미! 김준호, 김대희 선배님 다음이 아닐까. 서열이. 현재 가장 핫한 순위론 1위에요. 저번 주에 검색어 1위 했어! 봐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브라우니 불러보세요. 불러주세요. 불러보세요, 브라우니. 브라우니 사람들 봐야지. 사람들한테 인사해야지. 사람들 봐야지. 인사해야지. 연예인병. 네, 연예인병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브라우니. 봤는데 카메라도 되게 많았어요. 저희 같이 갔어요, 이렇게. 근데 네, 브라우니 가운데 놔두고 세 분 좀 빠져주실래요? 강제 퇴장당하는 정여사의 구려 단독 샷까지 접수하며 A급 스타로 등극했습니다. 이 스케줄보다 브라우니 스케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회의를 또 안 하고 매일같이 외도를 해요. 자꾸 어디 딴 데 나가고. 최근에 뮤뱅 나갔다 왔더라고. 연애 개의 신분으로 가요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대세 견을 입증, 대박 사건을 터뜨렸죠. 게다가 미친 인맥까지 자랑합니다. 브라우니의 치솟는 인기에 결국 개그 여수는 질투 폭발했어요. 브라우니. 오! 요새 인기 좀 있다고 선배가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와우. 어깨에 솜 좀 들어갔던데. 손 익히 됐어, 얘가 이제. 잘 나갈 때 잘해라. 오. 한 방에 폭 간다. 기억감해. 유별난 병에 걸린 스타들, 그들이 있어 저희는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할게요. 호환 마마보다 그리고 공주병 왕자병보다 더 심각하다는 연예인병. 연예인. 고쳐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 허경환 씨랑 브라우니가 요즘 보니까 중병이네요. 그래도 이상하게 얄밉지가 않아요. 맞아요. 뭐 브라우니의 여자친구 이름이 브리튼이라 그래요. 지난주 수석 특집에 나왔었는데 언젠가 한번 브리튼이랑 브라우니랑 저희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좋겠네요.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방송이 있거든요. 보다가 장동건 보면 참 좋으실 거예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 정보 고! 고!